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이 최적 타이밍이죠. 지금 정말로 거의 완벽한 타이밍에 최고의 호재라고 할수 있는 진양권 회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 23일 내일부터 해서 IR을 진행을 하죠. 내일도 하고 모레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HAB 현재 상황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데 좀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 좀 하고 있다. 자, 공매들 초토화 시기에 진입을 하는 그런 이 상황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010-218-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게 움직이면은 매도 타이밍을 이제 또 잘, 또 잡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지금은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 별로 필요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조정을 좀 진행을 했죠. 조정을 진행을 하고 좀 올랐다가 조정을 했는데, 자, 나스닥이 오늘 이1% 이상 오르고 있죠. 상당히 의미 있는 적감의 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독일 증시도 1.4% 오르고 있죠.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제 적감의 수 들어와서 이제 올릴 때가 되었다. 하락 파동 마감, 상승 파동.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하락이 1위죠. 2.26%로 1위를 달렸는데, 이제 또 주가가 방향을 전환해서 오르게 되면은 이 하락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전 세계 1위를 또 차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간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코스피도 1.14% 하락했는데 이제 밀고 올라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자, 비트코인이 아주 강력하게 랠리를 펼치다가 이제 좀 조정하고 있죠. 68,000불 수준에서 이제 67,600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비트코인도 워낙에 크게 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먹을 만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단기간에 아주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단기간에 급락을 한 주식 쪽으로 다시 돈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HAB 아주 강력한 이 타이밍을 잡았죠. 자, 아주 강력한 타이밍을 잡았는데, 자, 지금 HLB의 위치를 보시면, 자, 조정 파동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죠. 아주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이 그림을 그리는 이 모습을 보면 거의 피카소급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완전히 이제 잘 만들어 놓고, 지금 보면 20일선 올라서고 있는데 20일선 내리면 이렇게 올라섭니다. 올라서면은 21선과 부딪히는 수준이 되겠죠. 시가 보합으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자, 그런데 시가는 아마 보합보다는 조금 강하게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크게 밀고 올라간 모습을 보면은 진영 회장이 전국을 돌면서 IR을 25회 이상 했죠. 엄청난 IR을 진행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이 모멘텀을 타고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강한 상승이 쭉 계속 일어났는데, 자, 지금의 위치를 보면 여기에서 밀려서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현재가 올라서 쭉 밀려서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 자,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밑꼬리 달고 쌍바닥 잡아주고 이제 얼마든지 올라가도 될 만한 상황인데, FDA 허가 신청이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번 신청은 최초 신청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아주 유리한 시점에서 신청을 하는 상황이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FDA 쪽에서 데이터 문제 없어. 그리고 항서제 CMC, CRL 발행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추가적인 자료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고 FDA 허가를 막을 만한 요인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차트는 계속 우상향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HIV 계열사들 다 좋습니다. 자, HIV 글로벌로 이제 큰 호재 좋은 소식으로 밀어 올렸다가 조정을 꽤 많이 받았는데 오르고 파동 거래량 많이 터뜨렸고 그러고 다시 밀고 올라갈 만한 십자 도지를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아주 이 모멘텀이 발생하면은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HIV 그룹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HIV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아주 지금 올라섰다가 조정을 많이 한 상태고, HIV 그룹이 올라서면은 지금 주가 위치가 낙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HIV 테라도 마찬가지죠. HIV 테라피틱스는 오늘 이 HIV 그룹 하락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되었죠. 자, HIV 테라피틱스도 지금 상당히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되었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낙폭이 엄청난 상태에서 바닥 잡고 다시 들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고 있죠. 20일선 기준으로 쌍바닥을 잡아준 상황이다. 자, 이제 밀고 올라갈 만한 강력한 지금 자리들을 대부분의 HIV 그룹들 다 자리를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약도 지금 많이 조정을 했죠. 많이 조정을 했고 이제 밀고 올라간 흐름이 나올 만한 네, 그런 시동을 걸 만한 진영호 회장의 IR 자, 이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다. 자, 그럼 이제 5일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파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FDA 허가라는 부분이 이제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은 이번에는 허가 신청해 놓고 정말로 이제 기다리면 뭐 CRL 이런 변수 같은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 허가 아니면 리젝이기 때문에 리젝이 될 만한 요인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현재 상태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요인은 아주 강력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이 뭐 네이버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안티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네가 가진 주식을 팔아라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많이 해댔는데 자 그런 부분은 가볍게 좀 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잘 갖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IR이 진행이 되니까 뭐 IR 한다고 바로 올릴 수도 있고 IR을 진행을 하고 또 뭐 다음 날부터 올리거나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조정도 아주 잘 되어 있고 큰 폭으로 조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밀고 올라갈 만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이제 시작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승인 신청을 하는 부분은 뭐 한 9월 20일 전에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혹시라도 빨리 된다면 8월 달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이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만한 시기 정도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또 진영권 대장께서 이제 움직여주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매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이런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IV 환경도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고 조정 너무 잘 됐고 타이밍이 딱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당연히 올라가야 될 만한 자리에서 진영회장의 IR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미 증시도 조정, 글로벌 증시도 조정을 많이 받고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에 딱 맞아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제 낙폭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비정상적으로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증시 뭐한3%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특히 코스닥이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 뭐3%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